그래서 따라와서 공치는 순간 뺐다가 누르는 힘을 하면은 때리는 힘이 더 세져. 아, 그냥 꺾은 상태에서 앞스윙만 누르는 게 아니라 따라왔다가 하나 둘 순간 딱 임팩트를 살려야 돼. 빠르게. 네. 안녕하세요, 밴드루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1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. 야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예. 야. 엉커치님, 요즘에 네. 레슨자분들이 가장 질문하시는 거 많았어요. 뭐죠?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. 일단은 푸싱도 네. 그렇고 푸싱. 이제 클리어 네. 세게 치는 법 네. 아니면은 스매싱 아니면 네. 또 이제 자세, 뒤에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네.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아. 근데 또 한 번에 많이 하면 또 콘텐츠가 또 이제 많이 이제 휘달리니까 네. 오늘은 푸시 빨리 하는 거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네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 제가 이제 레슨 할 때 보면은 스텝을 이제 왼발 오른발로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제 네.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공이 높은 푸싱으로만 많이 연습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공이 낮을 때 왼발 오른발로 나가는 것보다 네. 오른발을 먼저 사용하는 게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. 오른발. 오른발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나가는 스텝을 해야 이제 안정적이게 빠르게 나가는데 여기서 짚고 왼발 오른발 나가게 되면 조금 늦어져요. 그래서 오른발부터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부드럽게 아마 누를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백쪽은 어떻게 갈까요? 백쪽은 네. 똑같아요. 왼발 오른발 네. 왼발 할 때 그 대신 팔이 네. 먼저 앞에 나가 있어야 오른발 때 누를 수가 있는데 네. 왼발 오른발 닿을 때 뒷스윙 나갔다가 스윙하면은 아마 밀릴 거예요. 그래서 항상 팔 먼저 갔다가 발 닿을 때 손목을 누워요. 아, 팔이 먼저 나가야 되는군요. 팔을 마지막에 피신 경우인데 그러면은 네트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손목 쓸 공간이 없어요. 그래서 항상 거리 조절. 팔부터 나가게 되면 발을 조금만 나갈 수 있는데 팔을 나중에 피니까 계속 이렇게 팔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.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. 그럼 포핸드 칠 때도 팔을 뻗어서 나가요? 그렇죠. 항상 포핸드부터 눌러야 되는데 네. 너무 위에서 들고 오면은 네. 공은 여기 있는데 라켓은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셔틀 위치에 네. 맞춰서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. 또 왼팔은 또 위치를 많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왼팔 위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왼팔은 네. 밖으로 빼줘요. 중심 잡아야 되는데 딸려오면 네? 안 돼. 밖으로 네. 하나 둘 셋 딸려오면 안 되고 네. 반대쪽으로 중심 백쪽도 마찬가지. 네. 백쪽도 왼팔을 네. 뒤로 빼주셔요. 뒤에 빼서 푸시를 좀 강하게 또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. 강하게 이게 네. 손목을 꺾고 누르는 건 좋은데 네. 너무 꺾고 누르는 힘만 있으면 힘이 안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따라와서 공 치는 순간 뺐다가 누르는 힘을 하면은 때리는 힘이 더 세져. 그냥 꺾은 상태에서 앞스윙만 누르는 게 아니라 따라왔다가 하나 둘 순간 딱 임팩트를 살려야 돼. 빠르게 발 들 때 손목 뒤로 빼고 발 누르면서 하는 거야. 그래서 받고 뒷스윙 앞스윙이 아니라 오른발 들었을 때 뺐다가 앞스윙. 그러면 오른발 마지막 디디면서 스윙이 나가줘야 정답입니다. 그렇죠. 빼서 나 둘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푸시 한번 배우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. 가시죠. 빨리 가는 거. 네. 네. 빨리 나갈 때 점프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셔틀이. 그래서 오른발부터 나가줘. 오른발부터 나가서 빠르게. 다시 자세 좀 낮춰서. 자세 쓰지 말고 팔 먼저 마주 나가서. 나, 둘, 셋. 나, 둘, 셋. 발도 같이 스텝 맞춰서. 따, 다, 땅. 나, 둘, 셋. 근데 만약에 왼발, 오른발 나갈 때도 여기서 점프하고 나가면은 늦거든요. 점프할 시간에 공 오면은 바로 오른발부터 나가서 빠르게 스텝을 밟아주는 거예요. 여기서 잡고 나가기에는 스텝이 안 맞으니까 왼발 오른발도 왼발을 앞으로 나가는 스텝으로 가야 돼요. 만약에 왼발 때 위로 뜨는 스텝 하면은 아마 푸싱이 많이 걸릴 거예요. 조금 숨이 안 쉬어지네요. 네. 백핸드는 항상 먼저 가야 돼. 팔이. 나 그러면은 발이 조금만 나가야 돼. 근데 마지막에 피게 되면은 몸도 많이 들어오고 팔도 위로 쓰게 돼. 몸이 많이 들어오면은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? 치고 끝이에요. 반대
반대 못 가고 뒷사람도 지금 봐야 될 공간이 엄청 많아지죠. 그럼 어떻게 몸을 좀... 네, 팔 먼저 가서 가볍게 누르고 반대도 내가 갈 수 있도록. 좌우, 아 이거 끝에 때리는 거 아, 네. 기다렸다가 짧게. 손목을 미리 꺾고 누르는 것만 하면은 손목 스윙은 잘 되는데 스윙이 너무 커져요. 기다렸다 뺐다가 스윙. 기다렸다 한순간에 빼고 눌러줘야 돼. 그 대신 발 닫고 나서 빼는 게 아니라 뺐다가 오른발 닿을 때는 앞스윙이 나와야죠. 저 연계 동작 한번 설명하세요. 네. 하나, 둘, 셋. 기다렸다가 누르고 팔 먼저 가고 스윙. 팔 먼저 가고 스윙. 하나, 둘. 몸 자체가 위로 뜨는 스텝 말고 걷는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나가야 돼. 그냥 바운스 없이 가야 되는데 너무 위로 뜨는 스텝 하면 안 돼요. 공격이라 해도 부드럽게 갔다가 부드럽게 나가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정확한 스텝이 있어야 또 투구도 잘 가니까. 그렇죠. 그래야 내가 정확한 위치에 공을 보고 누를 수가 있는데 너무 위로 뛰면은 아까 말 타점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러면 타점이랑 치는 방법 아니면 스텝 둘 중에 굳이 이게 더 중요하다 뽑는다면 뭐가 중요하다? 이거 치는 거랑 네, 치는 거랑 다리 스텝 치는 거 치는 게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배드민턴은 팔이랑 발 운동이잖아요. 뭐가 중요하다고 말을 그렇죠. 그게 다 중요해서 네. 아, 스텝도 중요한데 근데 오히려 스텝이 더 중요한 게 스텝이 더 어려우니까 스텝만 되더라도 공 맞추는 건 언젠간 돼요. 근데 공 맞추는 건 되더라도 스텝이 엉망이면 아마 게임 운영하기 아마 힘들 거예요. 들으셨죠? 멋있는 점프 스매시, 백클리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. 더 중요한 이런 또 기본 스트로 이런 게 돼야 또 멋있는 스매싱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? 맞습니다. 네. 방구석에서 키보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. 나와서 레슨 받고 레슨 주세요, 여러분들. 네. 자, 안녕. 안녕.